총력 부분 줄거리부터 갈게.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넥타이와 귤을 사준다. 갈 데가 없는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 화재 현장에 가서 불 구경을 한다. 그곳에서 나와 아는 또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사내는 남은 돈을 불 속으로 던진다. 사내에게 돈이 떨어지자 나와 아는 사내와 헤어지려고 하지만 그는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를 간청한다. 사내는 월부 채값을 받으러 가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세 사람은 여관으로 향한다. 자,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들어섰는데 굉장히 거북해, 어색해요. 갈 곳을 극장에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온 때처럼, 이곳은 갈 곳을 잃은, 갈 곳을 잃은 허망함과 외로움, 거북스럽대요. 굉장히 어색한 거야, 세 사람이.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거리가 더 좋았대요. 여관에 비해서. 공간의 대비지. 공간의 대비를 통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요. 여관은 굉장히 어색해야지, 그지? 심리적으로 멍 그리고 거리는 여관보다 심리적으로 가까운 글입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뭘 나타낼까? 단절, 파편아, 이런 걸 나타내겠지. 개인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현대인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야. 현대인의 현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들기로 하는 것이 옳다다.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아니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하면서 아니 아내의 어떤 모습?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있습니다. 혼자 있기 싫습니다. 뭔가 일날 것 같지, 그지? 두려움을 나타내고 이게 복선 역할을 합니다. 들어갈게요.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꼭 아저씨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 그지? 근데 요건 냉정한 거절이야. 너랑 자기 싫다. 이런 냉정한 거절이고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안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자, 유대감 상실입니다. 결국 따로따로네. 하투다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아저씨를 위해서. 아저씨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딱 잘라가지고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하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나도 말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앞에 보면 어떡해요? 앞에 보면 하투라도 사다 놀자 이러면서 꼭 아저씨를 사내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앞에 사내에 대한 배려가 사내에 대한 나의 배려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에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다 거짓이야. 개인의 노출을 끌이는 현대인의 익명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쓰고 나서 사안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자리끼, 우리 물이야, 물.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이게 이제 사건 발생을 암시하는 반어법이 되기도 해. 잘 잤는데 사실은 누가 잘동안 뭔 일이 생겼어. 이걸 얘기하기도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그러면 이 아는 사내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거지, 그지? 예감했으면서 혼자 죽네. 진짜 나쁘다, 그지?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선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일에 엮이기 싫은 거야. 타인의 일에 엮이기 싫어하는 이기적 태도. 자살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그런데 개미 안 맞다. 이 개미 아주 중요한 소재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네발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이 개미가 상징하는 것은 죽은 사내의 모습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나의 양심의 가책.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얼른 옮겨 디디었다. 나가려고 하는데 개미 한 마리가 더 오는데, 죽은 사내가 나를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양심이 나를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떡할까요?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대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 그거 하는 거야. 양심의 가책은 느껴. 가책은 느끼나 거부하는 거야, 거부함. 밖의 이른 아침에는 사랑눈이 내리고 있어요. 사랑눈, 왠지 분위기가 더 암울할 것 같지?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우리는 할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대요. 자신의 행동이 뜨뜻하지 못함을 인식하는 거야. 못함을 인식하는 거고,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니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거. 이거 뭐하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어떻게 뭘할 수가 없었다는 거. 굉장히 이기주의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완전 이기주의지. 그지? 아니, 개인주의적 가치관이고,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야.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혼자 두는 게. 난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 했으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앙상한 가로수. 자, 안이 내면이야. 안이 내면이. 이렇게 앙상하고 상박하다는 거야. 이게 뭐야?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 분명히 25살짜리죠? 자, 왜 이렇게 물을까? 25살은 굉장히 젊은 청년 세대야. 청년 세대는 불의를 보고 못 견뎌야 할 세대인데,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잖아, 그지?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 반성적 성찰을 하는 거야. 25살밖에 안 됐는데 모든 일에 너무 무기력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에 그게 옳은 일인가? 반성을 하는 거야.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겼다. 두려워집니다. 아니 얘기하는 거야. 아는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그런 모습에 잘못된 게 아닐까 인식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비인간적이고, 긁어버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무관심한 자의식에 대한 반성이야. 우리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요, 이 아니 얘기하는 걸 지금 못 알아듣지, 그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늙어버렸다는데, 나는 어떻게, 우리는 지금 25살이니까 아직 젊다. 우리 이제 겨우 25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말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많이 보세요 하고 나가 말하는 거야. 자, 이게 여기 좀 인사가 좀안 맞지. 사람 죽은 거 부려두고 오는데 재미 많이 보세요. 진짜 이들의 만남이 이례적인 만남인 거. 이례적인 만남인 걸 드러내고 좀 진짜 양심이 없다, 그지?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려다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이게 이제 반성적 성찰이겠지? 성찰이고, 자, 결말 처리 방식이요. 어떻게요? 조금 여운을 주지. 여운을 준다, 그지? 아는 어때요? 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의를 보여줘요. 회의를 보여주고, 나는 이 고뇌, 이 반성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 무관심해요. 하면서 우리 독자에게 여운을 주면서 독자의 삶의 문제로 연결시켜가지고 삶의
문제로 연결시켜가지고 니네들도 독자 여러분들도 니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영혼을 주는 마무리입니다. 우리 뒤에 이제 핵심 정리해볼까요? 단편소설이고 현대소설이고 성격은 현실고발적이지. 현실고발적이고 그리고 사실적. 그리고 주제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방황과 연대감 상실로 인한 소외. 시간적 배경은 1964년의 어느 겨울 밤이지. 공간적 배경은 서울거리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그리고 상징적, 비유적 언어와 참신하고 인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 자, 대화를 통해서 대화 통해서 인물의 내면이나 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나고 호흡이 긴 문장하고 호흡이 짧고 경쾌한 문장이 교체해가지고 드러나고 작품 전반부에는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중반부에는 인물 간의 대화 그리고 후반부에는 행동을 통한 인물의 구체적 제시가 나온다. 자, 등장인물 나는 25살 자, 시골 출신이고요. 육사 지원했다 떨어지고 실패 그리고 지금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고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인물이고 자, 아는 25세 부잣집 장남이지 삶을 냉수하면서도 자, 자기 반성 있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지 그지 자기 구원을 시도하는 인물이고 근데 얘는 자기 중심적이야 그리고 사내는 35세에서 36세쯤 된 사람이고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어요. 시체를 병원에 팔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인물이고 지금 현재 도움, 위로가 필요한 인물이야. 소심하고요. 우유부단한 인물이야. 그리고 자, 여기 나온 인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이야. 현대인의 심리상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분홍해가지고 자, 나는요. 사내에게 이렇게 동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혀 타인을 도울 겨를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동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 사내는 나에게 소통을 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고뇌를 함께 나눌 것을 간청하고 있지. 아는 사내의 자살을 짐작하지만 말리지 않는다. 지금 같으면 자살 방조죄에 적용된다. 자, 아는요, 사내에게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내는 아내에게 소통을 원하고 있지. 소통을 원함. 그리고 공간의 변화. 선술집은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공간이지, 그지? 의사소통이 시끄러워요. 불가능한 공간이고, 여기서 인물들은 무의미한 대화를 하고, 우울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이고, 현대인의 고된 삶과 우울하게 살아가는 풍경을 볼수 있는 곳. 주제와 통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중국집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중국집까지, 그지? 중국집에서는 사내는 소통을 원하나? 소통을 원하나? 거부당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거리를 베야지. 여기는 거리 베에는요, 현대인의 방향성 상실이 드러나고, 인간 소외와 무관심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관은요, 각방에 투숙하지, 그지? 각방에 투숙한다는 소리는 인간관계의 단절이고, 그리고 사내가 자살하는 공간이고, 나는 개미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그지?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자, 개미는 그러면 뭘로? 사내의 분신으로, 나의 양심의 가책으로 볼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 자, 처음에 이 사람들이 파리를 얘기해. 파리에 관해서 얘기하거든. 자, 파리는요, 하찮고 의미 없는 것을 얘기하고요. 하찮고 의미 없는 것. 파리 꿈틀거리는 것. 이런 걸 얘기할 파리가,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앵 나다라는 그 파리였어요. 그리고 꿈틀거림에 대해서 얘기해. 그리고 나는요, 여자 아랫배 움직임 꿈틀거리는 걸 얘기하고, 자, 아는 기만. 허위로 가득 찬 세계에서, 허위로 가득 찬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 생동감. 아니 말하는 꿈틀거리면 생동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 밤의 밤거리를 나왔을 때이 생동감을, 생의 느낀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음을 꿈틀거림으로 아는 얘기하고, 많은 버스를 타는데 데미붙인 나의 행동. 여기서 있잖아. 여자가 앉아있는데 여자의 아랫피를 보는 거야. 기이한 부적응적 행동을 하는 거야. 요건 생략된 부분이 나오는 거야. 자, 언어의 본질, 의사소통과 무관한, 뭐몇 번째, 뭐몇 번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지? 숫자 놀이는 인간 소외. 그리고 현대인의 고독. 그리고 전망 없는, 무의미한 대화잖아, 이거 무의미한 거. 무의미한 거. 자, 돈에 의한 인간관계. 술값만 있으면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부조리한, 현대인의 부조리한 삶을 고발하는 거고. 그리고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불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관심을 얘기하는 거고. 돈과 돌을 수군에 사서 던졌습니다. 자, 아내의 시체 판돈을 갖다가 중국집에 나와서 화재 현장을, 소방차 따라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돈을 던지거든, 사내가. 여기는 비인간적인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 절망의 표현이고, 서울 거리의 느낌은 비정성, 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차가움, 비인간적. 네, 거지가 돌덩이처럼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네온 사인은 화려해가지고 깜빡깜빡거리는데 그게 정말 술 광고, 약 광고고, 그렇지, 그렇지?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진다는 것은 허무감, 고독감. 그리고 재미 많이 보세요. 아니다. 나가 안과 헤어질 때 마지막 인사하지, 그지? 산이의 죽음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비정함. 그리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타인에 대한 모니 무관심. 그리고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방향성 상실을 얘기한다. 자, 여기까지고 수고했고 좀 많이 길었지, 그지? 문제도 같이 풀어보자.